빠방 하이. 먹방 하면 짱구, 짱구 하면 또 먹방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내가 짱구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하잖아. 오늘은 일본식 마개조 과자 레시피부터 무궁무진한 일본식 전기밥솥 요리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속 신기한 일본 가정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참 소란스러운 나미리 선생님. 알고 보니 유치원 뒤편에서 자연산 참마가 자라고 있어 아이들 몰래 캐고 있었습니다. 참마는 산에서 자라는 장어라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높아 혼자 참마를 독식해 몸보신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죠. 짱구 철수 콤비와 함께 땅을 파기 시작한 나미리 선생님. 역시 자연산이라 그런지 파도 끝이 안 보입니다만 참마를 향한 그녀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10분, 20분, 30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자연산 참마. 이 엄청난 크기 좀 보세요. 이후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참마를 들어올리기 시작하고 짜자잔, 무려 사람 키만한 138cm의 자연산 참마를 뽑아내는데 성공. 다같이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그 순간 두둥, 하필이면 원장 선생님이 이 난장판을 목격하게 되고 마음씨 좋은 원장 선생님이 직접 참마 요리를 해주는 걸로 마무리. 생긴 건 고구마와 비슷한데 색깔은 또 감자에 더 가까운 이것 바로 마. 한국에서는 쉽게 마 요리를 찾아볼 수 없어 조금 생소한 느낌이지만요, 일본에서의 마는 국민 반찬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생마를 갈아서 간장으로 간을 한 뒤 노른자와 함께 밥에 비벼 먹는 건 국룰이고요. 삶은 소바면에 생마를 갈아 얹어 쯔유를 부어 먹기도 하고요. 오코노미야끼와 타코야끼의 반죽에도 마를 갈아 넣기도 하고요. 생마를 깎은 다음 그대로 베어 먹든가 잘라서 김 같은 것에 싸 먹기도 하죠. 하지만 감자나 고구마처럼 포슬포슬한 식감을 기대했다면 오산역. 마는 점성이 굉장히 강한 식재료입니다. 미끌미끌하니 날계란의 흰자를 연상시키는 묘한 식감을 주는데요. 맛 자체만 따지면 별 맛이 없고 밍밍하기 때문에 그냥 날로 먹기보다는 밥이나 소바 등에 간장과 함께 간을 맞춰 조화롭게 먹는 편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먹으면 헉하지만요, 생으로 끈적끈적하게 먹는 일명 토로문화, 낫또, 날계란밥, 오죽후 같이 이런 끈적한 식감에 익숙한 일본인에게는 딱입니다. 물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의 효능은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사실. 껍질을 벗기면 끈끈하고 미끈거리는 액체가 나오는데 이 뮤신이라는 성분은 입벽에 붙어서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하죠. 이외에도 감칠맛을 끌어올린 소고기 중화 마볶음, 마를 듬뿍 넣은 닭고기 채소조림, 두껍게 썰어준 마를 버터에 구운 뒤 쯔유로 맛을 낸 마 스테이크, 유부 주머니에 마와 새우를 다져 넣은 뜨끈한 전골요리. 일본인들의 마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진짜 끈적끈적하니 특이하더라고요. 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말을 맞아 가전제품 매장에 들른 짱구네 가족. 알고 보니 딱 10명 한정으로 초특가 판매한다는 신형 돌렌비 전기밥솥을 사기 위해 찾아온 건데요. 천하의 신짱구가 계획대로 따라줄 리가 없죠. 조급한 엄마의 마음도 모른 채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마침내 전기밥솥 코너에 도착한 짱구네 가족.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다행히 딱 한 개 남은 초특가 돌렌비 전기밥솥을 발견. 운 좋게 전기밥솥을 개타는 듯 싶었지만 루아, 간발의 차이로 빼앗겨버렸죠. 이후 짱구 엄마는 슈퍼 울트라 메가 주먹 돌리기를 시전. 이게 모두 늦장을 부린 두 사람 때문이라며 화를 내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매장 직원은 전시용 상품이 남아있다며 사태 진압에 나서고, 새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특가 전기밥솥을 구매하는데 성공하는 걸로 마무리. 요즘 일본의 주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이것 바로 전기밥솥. 일일이 썰고 다지고 볶고 찌고 끓이고 생각만 해도 귀찮잖아요. 하지만 요 전기밥솥 하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풍미 가득한 고기 카레요. 취사 버튼 하나면 준비 완료. 밥솥에 깨끗이 씻어둔 토마토, 양파, 고기, 고형 카레를 넣고 뚜껑을 닫아준 뒤 취사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짜자잔. 이 군침도는 비주얼 좀 보세요. 밥솥 요리는 이름 그대로 밥솥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재료만 손질해 밥솥에 넣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요리가 완성되니 웬만한 고급 밀키트보다 조리법이 넘사벽으로 간단한데요. 간단한 만큼 치울게 적은 것도 포인트. 이 같은 간편한 밥솥 레시피는 일상에 지친 주부들에게 센세이션이었으며, 물가 영향으로 치솟은 외식 비용 부담으로 집밥을 해먹으려는 일본의 젊은 층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죠. 특히 밥솥 요리를 SNS를 통해 일본 전역의 유행을 전파한 틱톡커 밥솥 갸류의 레시피는 일본인이라면 한 번쯤은 따라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밥솥 카스테라. 밥솥 카스테라는 반죽을 만들어 밥솥에 약 40분간 익혀주는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계란의 풍미가 많은 게 특징이며 대만 카스테라와 맛이 유사해 아이들 간식으로 인기가 좋다고 하죠. 둘째, 밥솥 토마토 파스타. 밥솥
토마토 파스타 역시 카레 버금가는 쉬운 레시피로 파스타면 다진 고기, 토마토 및 기타 재료를 밥솥에 넣기만 하면 끝! 너무 쉬운 레시피에 조금 걱정되지만요. 한입 먹어보면 양식 레스토랑 버금가는 맛을 자랑한다고. 이외에도 한국식 밥솥 잡채와 누룽지 비빔밥, 냉동 만두를 어레인지한 만두밥, 양파 닭고기 토마토 조림, 간장 조림, 푹 익혀 부드러운 생선 조림. 간단한 밥솥 레시피는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간단한 밥솥 요리라니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요즘 들어 피부가 부쩍 좋아진 옆집 아줌마, 엄마는 비결이 뭐냐며 슬쩍 떠보는데요. 뭐 별건 아니고 된장에 절인 채소를 자주 먹다 보니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탈출했답니다. 이거다. 이후 집에 돌아온 엄마는 옆집에서 얻어온 된장으로 수제 된장 장아찌를 만들기로 결정. 싱싱한 오이, 바지, 아보카도를 깨끗이 씻어 준비한 뒤 짱과 함께 된장을 쉐끼 쉐끼 채소를 차례대로 차곡차곡 된장에 쌓아줍니다. 짜자잔. 이 군침 도는 비주얼 좀 보세요. 생선 한 입에 엄마표 수제 장아찌 한입, 아주 밥이 술술 넘어가죠. 다음날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온 짱구는 자신만의 특제 장아찌를 만들어보겠다며 신이 난 모습인데요. 어째 불길한 이 느낌. 와, 장아찌용 된장에 최애 과자들을 쏟아붓기 시작한 짱구. 단짠단짠한 맛을 위해 초코비도 넣어주고요. 크리미한 달콤함을 위해 과일 푸딩도 넣어주고요. 철분을 위해 엄마가 아끼는 시계와 목걸이도 투척.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며 된장을 섞어줍니다. 뭐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참다 참다 폭발한 엄마와 짱구의 비명 소리로 마무리. 일본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반찬 중 하나인 츠케모노. 츠케모노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와 같은 포지션으로 절이고 발효하는 과정을 거친 식품을 일컫습니다. 오이, 무, 가지 등 각종 재료를 소금, 간장, 된장, 식초, 누룩 등에 재워 풍부한 향미와 보존성을 높인 게 특징으로 흰쌀을 주식으로 삼는 일본인에게는 쌀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인데요. 절인 츠케모노는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분이 응축되어 있으며 발효시킨 츠케모노에는 유산균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 당 활동에도 이롭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다양한 김장 방법이 있듯 일본의 츠케모노 역시 각지의 특징에 맞게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소금에 절인 시오츠케. 시오츠케는 가장 대중적인 절임 방법으로 과거에는 엄청난 소금량으로 저장성을 높이도록 만들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적정 이하의 염도로 맞춰 곁들이는 형식으로 섭취하고 있고요. 현미에서 채취한 쌀겨를 절이는 방법인 누카츠케는 소금을 절여서 질척하게 반죽한 겨에 야채를 발효시켜 기분 좋은 톡 쏘는 맛에서 매우 신맛, 짠맛, 매운맛까지 다양한 게 특징. 이외에도 술, 된장, 간장 등의 양조에 쓰이는 누룩을 이용한 코우지즈케,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당근 등을 병에 담아 식초에 절여 먹는 스즈케. 다양한 츠케모노를 즐기고 있다는. 일본의 츠케모노 역사는 10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흉작으로 인한 기근을 대비하여 비축용, 풍작시의 방부 저장용으로 점차 발전해 왔는데요. 특히 지방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으며 기후, 풍습과 그 지역의 특산물에 따라 수많은 츠케모노가 파생되었죠. 이후 에도 시대를 맞이 하면서 다양한 채소가 들어왔고 도쿄 등의 도시 근교 농가에서는 채소 절임이 부업으로 여겨지며 현대의 츠케모노로 점차 발전했다고. 일본 여행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반찬인데 이렇게 알고 보니 참 신기하네요. 웬일로 훈이와 함께 집에 돌아온 짱구.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라 딱히 내어줄 케이크도 없고 미안하지만 초라한 짱구의 초코비를 내어주는 엄마. 예의 바른 훈이는 초코비도 괜찮다며 맛있게 먹죠. 이후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 타임을 보내던 그때 훈이는 초코비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초특급 비밀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초코비, 치즈, 우유. 먼저 초코비를 그릇에 옮겨 담아줍니다. 그 다음 치즈 한 장을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치즈가 녹을 정도로 살짝 돌려주면 짜자잔, 후니표 초코비 치즈그라탕 완성. 살짝 눅눅해진 초코비와 고소한 치즈의 조화가 은근 꿀조합이고요. 뜨거운 우유에 초코비를 말먹하는 것도 별미라고. 와, 단짠단짠의 왕국 일본. 네, 일본 과자들 먹다보면 살컵 싹 가능입니다. 보기만 해도 달달한 초콜릿 과자부터 계속 손이 가는 짭짤한 과자류, 새콤달콤한 젤리류, 그리고 가의 감자칩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 이거 보세요. 김소금맛 감자칩, 콘소메 펀치 감자칩, 피자 맛 감자칩, 후추 맛 감자칩, 초코 맛 감자칩을 시작으로 치즈, 버터, 간장, 사워크림, 유자, 후추, 새우, 레몬, 기간 한정 감자칩 등. 감자 가공식품의 70% 이상이 감자칩으로 소비되고 있을 정도로 셀 수도 없이 많은 감자 과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와, 후니가 보여준 오렌지 과자 또한 실제 일본인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레시피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가리코 치즈 범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가리코 위에 치즈를 얹어준 뒤 소금 한 꼬집과 뜨거운 물을 넣어 기다려줍니다. 어느 정도 부드러워
부드러워지면 숟가락으로 쉐끼 쉐끼 짜자잔. 웬만한 양식 레스토랑에 버금가는 애쉬드 포테이토 완성.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샐러드와 빵과 함께라면 금상첨화라고. 다음은 우마이봉을 어레인지한 콤포타 스프 레시피. 먼저 우마이봉 과자를 적당한 크기로 부숴서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우유를 듬뿍 부어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는데요. 김이 나기 시작하면 맛있는 우마이봉 콤포타 스프 완성. 고소한 우유와 짭짤한 스프 맛의 조화가 중독성 장난 아니라고. 이 밖에도 소금맛 감자칩을 부숴서 만든 감자칩 치킨, 라면 과자 코울슬로, 어레인지 과자 레시피가 넘쳐나죠. 자가리코 치즈 범벅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짱구네 집 밥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란 후라이에 비엔나 소세지 밥상, 바삭한 크로켓과 샐러드 밥상, 미소 장국에 낫또 듬뿍 밥상, 이외에도 뜨끈한 전골 요리, 단짠단짠 스키야끼, 엄마표 버터라멘, 함박 스테이크, 아빠의 월급날에는 5급 소고기 구이에 조밥까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자주 등장하는 밥상이 있습니다. 바로 생선구이 밥상. 고등어에, 꽁채, 연어에, 허구한 날 생선 발효인데요. 아니 질리지도 않는지 맨날 먹어도 맛있게 먹는 모습이죠. 고급 일식집부터 소박한 가정식에 나오는 생선구이에 이르기까지 일본 밥상에서 생선이란 뗄려 뗄 수 없는 필수 반찬입니다. 생선구이는 365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임현수업, 고등어, 꽁치, 참치, 전갱어, 방어, 가자미, 도미, 연어는 일본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생선들로 생선 본연의 형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소금구이 캐쇼시오, 미소에 미림, 술 등을 첨가해 구워 단짠단짠한 미소야끼, 미소로 절인 일본식 생선 된장구이 사이쿄야끼 등 지역마다 가정집마다 생선구이를 즐기는 방식이 전부 다양하죠. 특히 짱구네 가족 아침 식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연어구이, 일본에서는 꾸준한 인기를 얻는 스테디셀러급 생선입니다. 일본식 아침 식사 메뉴 중 연어 정식이라 하여 닭과 된장국, 계란말이, 연어구이와 야채절임이 같이 나오는 것이 국룰인데요. 아침 식사에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을 싫어하는 일본인의 기질에 찰떡, 바쁜 아침 시간 손질이나 양념 등의 번거로움 없이 굽기만 하면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구운 연어는 뼈가 적어 먹기 좋고 흰 쌀밥과도 잘 어울리죠. 연어구이 문화는 무로마츠 시대 후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 일본에서는 소금이 많이 생산되었는데요. 연어가 대량으로 잡히는 홋카이도에 소금을 반입하고 내장을 뺀 연어를 소금에 절였죠. 소금에 절여 보존성이 뛰어나 전국에서 팔리게 된 연어는 빠르게 대중적인 생선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는 일본인에게 구이, 조림, 찜 등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필수 식재료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일본 가면 연어구이가 꼭 나왔는데 오랜만에 연어가 땡기네요. 봐도 봐도 꿀잼인 짱구는 못 말려 속 먹방들, 저도 감자칩에 치즈 올리러 갑니다. 마무리, 아직 짱구 아빠 시점에서 짱구는 못 말려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당나귀?